공조 2 인터내셔널로 돌아온 내 배우 현빈 씨, 유해진 씨, 임윤아 씨, 진선규 씨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중 간판 코너죠. 이 게릴라 데이트 첫 주인공이었을 정도로 연중과 인연이 깊은 현빈 씨. 아니, 이 코너도 좀 현빈 씨 기운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 되면 제 탓인데. 현빈 씨가 저희가 개편된 연중 첫 출연이시더라고요. 그동안 저희가 현빈 씨의 기쁜 소식들을 연중에서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. 몰랐어요, 저. 올해 가장 기쁜 소식을 많이 알린 스타, 단연 현빈 씨가 아닐까요? 손예진 씨와의 결혼부터 아빠가 된 소식까지 행복한 소식 전할 수 있어 저희도 기뻤습니다. 뭐 올해 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행복한 나날 보내고 계신 거죠? 그럼요. 네, 그럼요. 잘 지내고 와. 있습니다. 네. 현빈 씨, 유해진 씨, 임윤아 씨는 이번에 공조 2로 5년 만에 재회인데 무기 사용 금지 5분간 해제다잉? 1분이면 충분합니다. 공조 is back! 한층 더 화려해진 액션, 3인 3색 형사들의 예측 불가, 삼각 공조 수사로 돌아온 영화 공조 2 인터내셔널. 오랜만에 합을 맞춰보니까 어떠셨어요? 17, 18, 19, 20 5년 만에. 아, 그러네. 네. 17년도 얘기고. 17년에 공조 1이. 아, 일단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되게 편하고 반가웠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냥 갈수록 멋있어지는 거죠, 뭐. 현빈 씨는 어떻습니까? 좀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까? 5년 전하고? 바뀌었죠. 아하. 경험도 쌓이고, 연륜도 생기고, 캐릭터 안에도 그 점을 조금 녹이려고 아. 네, 노력을 했었었고. 이런 거 하면 나가는 아! 공조수칙 1. 총기는 남측 형사가 보관한다. 야, 이제 알아서 착착이구나. 걱정된다. 다칠까 봐 걱정된다. 응. 저 ᄉ들 다칠까 봐. 진짜 오랜만에 만나니까 뭔가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이 좀 익숙하면서도 너무 반가운 그런 기분이 컸던 것 같아요. 뭐 명절 얘기가 나와서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소리 같은 건 없습니까, 현장에서? 아, 명절하면 잔소리가 생각나세요? 저는 아직 잔소리들을 잔소리를 잘 안다고.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철령이 아니야? 봐봐, 저기 철령이에요. 어머, 철령씨! 똑같이 멋있네. 나름 민영이 스스로의 행복이 주어진 것 같은데 철령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등장하는 이 잭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. 어머, 철령씨! 다쳤어요, 어디? 일 없습니다. How are you? Fine, thank you, and you? 혼자 스스로 양쪽 사이에서 그냥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는. 아, 뭔가 민영이의 마음이 또 공허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. 그래도 뭐 그 삼각관계 안에서 혼자 스스로 오해할 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서. 아, 여지는 남겼다. 네, 모르겠어요. 제 착각일진 모르겠지만. 민영이 나쁜 여자예요. 민영이 나쁜 여자예요. 너무 궁금해지는데요? 아, 민영이 나쁜 여자다.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진성규 씨는 이번에 새롭게 합류를 하셨어요. 네. 글로벌 범죄 조직의 어떤 보스? 우두머리? 준비시킨 돈 어떻게 됐니? 3일 줄게. 돈이라는 게 마약이랑 한 가지 아이긴 처음 먹기 시작하면 뒤져야 끝난다 이 말이야. 빌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앵글 밖에 나오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잘 웃어주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.